네, 금요일 시장에 지수가 빠지면 언제나 투자 심리는 불안해집니다. 2000선을 다시 이탈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커지네요. 코스피 지수가 0.56% 떨어지면서 1999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8%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도 오늘 빠집니다. 261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5% 큰 폭으로 빠지고요. 방금 하락 반전했네요. 상해 종합지수도 약세권으로 현재 진입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851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관의 매도가 출회가 좀 됐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오늘까지 투신의 매도가 함께 이어지고요. 외국인은 1,475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팝니다. 특히 기관이 248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시장이 2천억 넘게 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수 선물은 약세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봤고요. 전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떨어집니다. 징벌정 손해배상 판결, 현대차가 2.5%, 현대모비스가 1.65% 빠지고 있고요.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지만 오늘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세와 연관이 됩니다. 기관의 매도도 함께 출해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1.7% 하락률, 기아차, 신한지주 모두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기아차가 1.35% 빠지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30만 원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커져가고 오늘 기관의 매도가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오전 시가에 외국의 매수 창구를 통해서 좀 많이 쏟아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고려화연의 차트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3.76%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 흐름 이번 주 들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아연의 생산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5만 톤 정도 생산을 하던 것을 60만 톤 가까이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생산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움직임 좀 희비가 엇갈려서요. 확인해보도록 하죠. 하이트진로는 5월 초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60% 이상 급감하면서 오늘 5% 이상 빠지고요. 22,65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칠성은 강세입니다. 4.7% 오르면서 162만 4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아주 장대 양봉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률이 계속해서 커지고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칠성 2분기가 대표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여름에 진입을 하면서 음료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맥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칠성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업종 종이라고 해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들 많다는 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시 시황이었습니다.